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교육의 변화, 스마트 장치를 가지는 강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학술적인 내용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한번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다림의 그 VR 강의 방식, AR 강의 방식, 요즘 뭐 AR, VR이 많이 있지만 방식으로 강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방식은 제가 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원장님도 여기서 저 앞을 보시고 계신데 저를 보지 않고 저 앞을 보는 강의 방식을 저는 뒤에서 가르치는 교실이다,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제가 뒤에서 수업을,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 화면을 저도 가장 멀리서 보면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교실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정책, 정부 노력으로 교실의 프로젝터, 전자칠판, 실물화상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스마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멀티미디어 교실이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 이 스마트 장치로 나오는 데에 교실은 스마트 장치의 장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서 교실을 볼 수 있게 돼야 된다. 즉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 장치로 저를 본다고 하면 선생님을 봐야 될 때는 선생님의 모습이 크게 나와야 되고, 또 더 크게 나와서 정말 선생님 말씀만 듣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을 보인다고 할 때는 이렇게 또 실물화상기처럼 해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을 같이 보이거나 학생들이 보이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제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장면의 그림들의 버튼을 보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일반 컴퓨터를 작동하시는 분이면 다 하게 되는 방식에 의해서 이 스크린을 보는 것이 지금 제 방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방식을 저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다, VR 강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런 멋진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스튜디오에서, 정말 몇백만 불이 되어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강의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그 장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면은 다림의 e-learning 스튜디오로 바꾸어서 금세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 무한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술을 저는 이 강의에 필요하다, 그런 식의 강의를 만드는 기술을 선생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될 때에 VR 강의가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강의 장치가 된다는 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냥 컴퓨터에서 노트북만 가지고도 선생님이 강의할 수 있다, 교실은 칠판이 있을 때 일반 강연장과 차별화가 되듯이 스마트 비디오와 스마트 교실 강의는 선생님과 거기에 있는 전자칠판, 저는 가상전자칠판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트되는 칠판을 써서 다양한 것을 자유롭게 보여주는 그러한 수업 방식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스마트 강의가 된다, 교실처럼 스마트 장치의 선생님과 칠판이 함께 주어지는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비디오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또 파워포인트도 보여주고 그것이 커지기도 하고, 여기는 이런 방식에 의한 이스튜디오 방식은 여러분이 노트북만 있으면 컴퓨터에 설치해서 즉시 특별한 기술 없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이스튜디오 방식과 함께 또 여기 잘 보이듯이 이런 저희 아이스튜디오 240 장치에 잘 아시는 존 버그만 선생께서 저를 처음 만나던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제 부스에 와서 강의를 해서 밀라노로 강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실시간 강의는
존 선생님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강의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일이 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가 그 240이 갖고 있는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고 또 책상을 어떻게 하고 뒤에 있는 배경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의 기능을 제공해서 누구나 선생님이 직접 240에 제공하고 있는 책상들과 혹은 선생님 직접 포토샵으로 살짝 만들어서 찍어온 화상 비디오들을 뒤에 놓게 되면 아름다운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멋진 수업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쓰듯이 강의 장면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두 개의 가상 전자 칠판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장치에 있는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고 싶은 다양한 그림도 또 이 안에 있는 비디오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는 크게 해서 여기다 비디오도 또 거기다 파워포인트 혹은 그곳에 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수업을 그냥 마우스 하나로 누구나 하게 만든 기술이 240이고 이렇게 340 제가 지금 쓰고 있는 3D 그림을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340 기술이 아니더라도 더 간편하고 편리한 240을 가지고도 하게 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선생님의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보듯이 각자가 자기에게 강의하듯이 선생님이 학생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퍼스널 강의처럼 느껴지는 강의를 만들어서 실제 교실에서 칠판을 보는 하는 강의보다 스마트 장치를 보는 강의가 된다면 이것은 한국 혹은 전 세계 강의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치를 직접 교실에 넣어서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교실에서도 이걸 보고 밖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스마트 강의가 이제 바야흐로 가능하게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신성장 동력 강의에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볼랴 칠판을 볼랴 하지 않고 이것만 쳐다보면 되는 강의를 다 보여줘서 그곳에 강의를 만들었는 그리고 이것이 스마트 장치로 그 다른 곳까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사용되는 그런 강의를 보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하는 수업 강의를 충남대학교 우리 스마트 학교 회장님께서 계신 초청해서 제가 하는 자리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저 뒤에서 하는 여기 장면 하나하나는 전부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곳에 있는 선생님 중에 가장 보기 어려운 뒤에서 제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나오면서 하는 강의로 제 앞에 했던 어떤 분들의 세미나보다도 더 효율적인 강의를 보여준 증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카이프를 통해서 원격으로 저는 제 방에서 그리고 이 교수님은 집에서 오늘은 비디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도 되는 것을 입증하는 스마트 원격 강의를 보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정말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없어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봐도 수업이 된다.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질문을 서로가 하면서 하고 이 강의가 방송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학원과 과외와 교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 학회에서 하던 마이크로소프트 건물에 사람들이 오고 또 저는 런던서 강의를 하면서 스마트 학회장을 보면서 한 수업을 진행해서 이 기술을 입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서 혹시 비디오 안 보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제 강의 오늘 네 여기에 이 현장에 있었던 학회장님 여기 오시는 학회장님이 안 보시고 왔다고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강의를 미리 보고
그 발표를 미리 보고 현장에 와서는 토의를 하는 플립 러닝 방식을 저는 이때 증명을 하기 위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 일산의 무원 중학교와 스웨덴의 루드백 학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핸드폰으로 대답을 하는 솔루션을 넣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뒤에서 이런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받고 이 화면이 스웨덴에도 보여지는 방식에 의해서 실시간 강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It's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그림 yes, 그린 것을 yeah, 놓고 it was their team's work, 서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해서 스웨덴 학생들 okay, 한국 학생들이 점수가 yeah, 바로 나오는 really 그래서 like this, 수업을 몰입해서 모두가 hey. 이 화면을 보면서 즐기면서 하는 수업을 저는 whoa, whoa. 입증을 해 보인 것입니다. Which part? 이렇게 수업이 교실이 전 세계가 연결해서 거리와 공간에 관계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이 스마트 VR 교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원격지 수업과 한국의 수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수업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국제학교의 개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영국에 온 학교라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K-12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 안에서 이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에 대한 연간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고급 학생들이 배운 학교를 그 내용을 한국에 같이 수업을 하자고 디스커션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수업이 교실이 학교와 선생님이 다 멀리서도 아무데서도 볼 수 있는 교실 선생님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학생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교육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바야흐로 찾아왔다. 학교의 교실의 칠판과 선생님이 있었던 공간은 스마트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버추얼 공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판이 없었던 수천 년의 과거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당도 그랬고 이 이집트에 있는 교실도 그랬습니다. 1800년도 구글에 의하면 칠판이 출현을 처음 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도 또 선생님들이 교사와 같은 연기자가 된 수업이 됐고 칠판은 바야흐로 1999년도부터 멀티미디어 교실 쓰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보이는 전자칠판으로 치다들으면서 우리는 2015년 이후 스마트 교실의 플립러닝의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교실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선생님이 어디서나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어디서나 보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방식 선생님이 크게 또 자료가 크게 되는 교실에서 선생님을 보다 자료를 보다 하는 칠판을 보다 하는 방식의 교실 방법을 이제는 선생님이 각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업을 하는 방식처럼 되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학교가 한국에 한국의 교실이 또 영국에 되는 이런 스마트 플랫폼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스마트 교실 혁명이 가능하게 됐다. 스마트 혁명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의 혁명은 학교의 수업도 선생님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 강의도 학생들의 토의도 다 스마트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VR 학고, VR 스쿨 기술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